도장이 지금도 있을지는 모르겠네. 그때 큰 도장이었으면. 하여튼 그 그놈들이 그걸 글쎄요. 예, 담아요. 이거 빨리 넣으니까. 그렇죠. 그건 모르죠. 그거 할 수가 없는데요. 50년 해방 저 인구가 50년 넘었는데. 네. 하여튼 저희들은 선생님이 그 수박치기를 한복을 입고 네. 계속 속도공원 앞에서 네. 시합을 하고 한번 해볼래 이런 식으로 네. 연습을 치고 반응을 하면서 네. 네. 이것이 태권하고 다르고 네. 태권도랑 일반 무술하고 다른 우리나라의 전통 무예가를 보셨다 네. 이런 것만 말씀해 주신 것으로 저희들은 아주 정말 놀랍니다. 아 정말이에요. 그건 네, 사실이야 내가. 네, 사실이십니다. 네. 네. 그러니까 문화의 전달이 지금 사진이나 이런 선생님이 직접 안 배우셔가지고 저희들한테 보여주실 수는 없지만 그렇죠. 의식적으로 선생님을 보신 걸 지금 의식을 가지고 계시거든. 네. 보호대 전달이 가능하다고 그럽니다. 의식적으로도. 글쎄. 네. 그러니까 막 흔들어 이렇게. 아 그리고 그렇구나. 근데 그때 택견이라고 얘기했어요. 네, 그때 택견이라고 안 했죠 거기서. 택견이라고 부르냐 수박 치기. 아 수박 치기니까. 네, 맞습니다.